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모범약국 대표 약사 문정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혈액은 붉은 물바다죠. 45%는 혈구가 채우고 있고 55%는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입니다. 정상 혈액은 물이 94%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요. 세포 내부에는 75% 정도의 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가장 심각한 탈수를 겪는 게 세포 내부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게 뇌세포의 탈수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뇌세포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탈수가 되면 혈액순환을 증강을 시켜야 돼요. 혈순환을 증가시키면 심장이 빨리 뛰고 맥박이 증가하지만 혈액의 총 볼륨이 없어서 심박출량은 감소가 됩니다. 이러면 혈액이 감소되고 혈액 점도는 반대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여기서 적혈구들이 엉겨 붙어서 염증 상태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은 각종 난치성 질환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이 엉겨 붙어서 덩어리가 진 채로 혈관을 통과한다. 이럴 때 혈관 내피에 손상이 많이 가면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나와야 됩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이 지속됐을 때 출혈의 위험이 있고 출혈의 위험이 있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바로 가서 수리 보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수리 보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도로 보수 작업을 할 때 움푹 패인 데를 다시 메꿀 때 일반 평면보다는 살짝 두껍게 도포를 해요. 다시 꺼질 것을 염려를 해서. 근데 인체도 똑같아요. 손상된 내피에 콜레스테롤이 접착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약간 볼록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체가 여전히 탈수 상태에 빠지면은 이미 울퉁불퉁해진 데가 다시 2차로 또 손상이 돼요. 그러면 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죽상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죽상동맥경화가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거나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떨궈져 나갔을 때 혈전이란 용어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혈전의 덩어리가 뇌혈관에 침착되었을 때는 뇌경색이나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심장혈관에 침착이 돼버리면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기전은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지혈증도 탈수의 원인이 크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아픈 게 아니고 목이 마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하루 종일 필요한 물은 최소한 자기 체중 곱하기 30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것은 다 제치고라도 가장 중요한 물을 드셔야 될 시간이 있어요. 바로 주무시고 나서 기상 직후. 우리가 잠을 잤다는 거는 온몸이 쉬는 동안에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설거지를 했다는 거는 물이 엄청나게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시에 마시는 물은 밤새 순환했던 혈액을 다시 리셋을 시키면서 청소하는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음양탕을 만들어 드시면 더 좋고요. 음양탕이란 따뜻한 물이 밑으로 가고 먼저 받으시고 찬물을 위에 받으시면 위아래가 순환하면서 제로섬을 만드는 탕이 한방에서는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이 음양탕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세포 내에 삼투압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물이 체순환을 미처 다하기 전에 이뇨가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이 생명력을 가지려면은 미네랄이 풍부해야 합니다. 미네랄은 인체의 수백여 가지 화학 반응과 가수분해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자고요. 이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 세계적으로 등급수가 가장 높아요.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진 물도 비밀은 결국 미네랄인데요. 식물의 새싹은 천연 미네랄의 결정체입니다. 그중 밀순즙의 천연 미네랄은 요즘 물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미네랄을 보완하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방법. 이 방법은 어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몸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물과 소금에 관한 영상은 다음 편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남은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